안녕하세요. 목동안 치과의 안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동 칫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동 칫솔은 소리 움직여서 우리의 치아를 청소해주는 기능을 하는 도구입니다. 양치질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것인데, 칫솔질을 할 때는 생각보다 제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동 칫솔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는데요. 전동 칫솔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하는 회전형이 있고, 앞뒤로 진동을 하는 진동형이 있습니다. 치아에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칫솔모가 알아서 움직여주게 되어 치아 주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동 칫솔은 칫솔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전동 칫솔이 치아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치아는 여러 면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바깥쪽, 그리고 안쪽, 그리고 치아 사이, 또 잇몸 안 등 음식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전동 칫솔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치아 사이라든지 세세한 부위의 음식물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은 구강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서 치아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닦거든요. 칫솔의 각도에 따라서 닿지 않는 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칫솔을 사용한다면 손의 움직임이나 칫솔이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전동 칫솔보다 더 꼼꼼하게 치아 표면을 여러 각도에서 닿을 수 있습니다. 즉, 칫솔이 더 양치질을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곳들 중에는 바로 치아 사이가 있는데요. 치아 사이는 칫솔로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칫솔과 치실을 사용한다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 중에 하나는 치아에 마모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약은 만져보시면 부드럽지만 치아 표면에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까끌까끌한 마모지가 들어있어요. 그건 모르셨죠? 이 마모제를 가지고 치아 표면을 닿는데 칫솔모가 회전을 하거나 진동을 한다면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회전 속도나 전동 횟수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칫솔을 이용하면서 힘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절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치아에 마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동 칫솔은 주로 움직임에 불편감이 있는 분들이나 파킨슨이나 그 외에 운동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지멀쩡하고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구강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에이, 이거 보고 났더니 맨날 칫솔과 치실만 하라고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강위생은 본인의 부지런한 관리 없이는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는 조금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